자, 반갑습니다. 제서 리뷰입니다. 오늘은 프라닭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이제는 신발주머니 안주나 봅니다. 텐더 치바로 갈릭 맛, 텐더 치바로 악마, 프라닭 신메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메뉴 리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가격은 각각 9,900원이어서 닭강정으로 생각했을 때 양이 조금 적을 수 있지만 프라닭이라 생각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닭가슴살이라 하고 튀김옷은 진짜 꺼바로우처럼 되어있고 여기 마늘 후레이크가 뿌려져 있습니다. 마늘부터 먹어볼게요. 닭가슴살 치고 엄청 퍽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악마 맛. 악마 맛에 이렇게 빵도 튀겨서 오나봐요. 눅눅하다. 양념치킨 중에서 조금 매콤한 맛이지만 악마라고 부를 정도의 매운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메뉴 둘 다 굉장히 꺼바로우의 튀김 맛이 잘 느껴지고 솔직히 중국집에서 파는 꺼바로우처럼 엄청 부드럽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잘 만들었다. 소스가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찹쌀이랑도 잘 어울리고 튀김도 되게 바삭바삭. 이 친구는 좀 애매하게 맵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더 맛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파에 먹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릴 자국이 있네요. 오늘 친구랑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었는데 솔직히 탕수육보다 이 꺼바로우, 이 치바로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 치킨이어가지고 저는 조금 맛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맛은 아니고 중국집에서 이렇게 팔아도 눈 깜짝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네, 오늘 치킨 신메뉴 리뷰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웃음)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